자, 저승객이 가서 자리가 있는데 안 앉고 저기 손을 잡고 예, 이때 출발했는데 아니 저기서 손을 잡았어요? 아, 저 기둥 잡았구나. 여기 손잡이. 손잡이 잘 보세요. 여기 와서 손잡이를 잡았죠? 예. 그래서 출발하는데 그때 손을 놨어요. 아니! 이분 흔들림 하나도 없었고요. 손잡이 흔들림 하나도 없었고요. 물론 요순 손잡이는 꽉 조여갖고 별로 안 흔들린다는 얘기도 있어요. 그런데, 예,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 불편함이 하나도 없었는데 왜 저분을 넘어지시는 거예요? 와, 저렇게 와갖고 분명히 잡았잖아요. 아, 그럼 내가 붙잡고 있겠지. 가볍게만 잡으면 되는데. 근데 손을 놓으면서, 예. 경찰에 가서 이거 물어봤더니, 아유, 억울하지만 차가 잘못이야. 그렇게 얘기하더래요. 저 경찰한테 갔어요. 예. 관내 경찰서에 문의하니까 버스 기사가 억울한 측면이 있지만 버스 잘못이 있다! 라고 얘기해서, 아유, 그럼 접수 안 했대요. 예, 가면 벌써 범칙금 줄거 아니겠어요?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버스 잘못 있습니까? 잘못 없습니까?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투표 시작. 아니, 다 앉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요? 좌석 버스는 다 앉으세요. 네, 앉으세요. 근데 시내 버스는 일부러 안 앉는 사람도 있잖아요. 예,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? 잘못이 있다는 분이 한분 계시네요. 예, 그 경찰관하고 똑같은 의견이 계시네요. 아니, 그럼 시내버스 앞으로 그 누가 운전할 수 있겠어요? 자, 뒤에 또 손잡고 있는 거꽉 잡으셨나요? 여기까지 확인해야 되나요? 예, 1번이 딱한분 있습니다. 하지만 98%는 버스 잘못 없다. 요 1번, 요 분 빼고 요 자리에 제가 한 표를 못 대겠습니다.